메딕 오퍼레이터인 스스로라고 해. 박사는 여러 요직을 겸하고 있어. 初めまして、 ドクター。 私はビーンストーク。 今日からここで。 제 이름은 팽, 창병입니다. 신입사원팀의 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안현재는 날 루나컵이라고 부르니까 너도 날 루나컵이라고 불러도 돼. 여기에는 밥을 마음대로 먹... 만나서 반가워. 당신이 박사야? 나는 머틀. 두린족의 머틀이야. 여기라면... 경례! 볼리바르 국민경비대 교관 도베르만이다. 좀 이른감이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어스 스피릿, 지질학자 겸 캐스터 오퍼레이터로서 착임하겠다. 규정된 근무 시간은 8시간. 오늘부터 박사님과 로도스... 실례합니다. 박사 집무실이 여기 맞나요? 박사는 여기... 어? 당신이 박사요? 하지메마세! 도크터! 진진 오페레이터의 자키다요! 마에와 크루비아데 호조계속을 했다. 응? 왜 그래? 얼굴이 새빨개졌네? 이건 처음 뵙겠습니다. Show me your brightest smile, my esteemed customer. Happiness is at arm's reach when you're... 나는 왕실 탐정인 메이라 한다. 수사에 협조해줘야겠는 것이다. 네? 장소가 틀렸다. 예비작전팀 A6 포포카입니다. 있잖아. A6팀 사람들이 자주 싸워서... 박사,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아주 오랫동안. 왜 여기서... 무스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메마시테, 도크터. 아리아토 모시... 아, 예. 인디고토 모시마스. 나도 내 연구실을 갖기 전까진 여러 과학자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었어. 바닐라라고 합니다. 훈련생으로서 이곳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슬이라고 합니다. 외과 어시스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르카나의 인도 아래 드디어 그대와 내 운명이 엇갈리게 되었군. ドクター、 ファイリングとレポート、どっちも苦手だから、他の当番でもいい？ え？ 何もしないで。 수련의 안슬이라고 합니다. 외과 어시스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펭, 창병입니다. 신입사원팀의 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코드네임은 아시드드롭. 이 스케보도 등록済みの 僕の 装備다. それじゃ, 何かあれば 僕に 예비작전팀 A6 포포카입니다. 있잖아. 아르카나의 인도 아래 드디어 그대와 내 운명이 엇갈리게 되었군. 안예제는 날 루나컵이라고 부르니까 너도 날 루나컵이라고 불러도 돼. 여기에는 밥을 마음... Show me your brightest smile, my esteemed customer. Happiness is at arm's reach. ヒララ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바닐라라고 합니다. 훈련생으로서 이곳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당신이 박사야? 나는 머틀. 두린족의 머틀이야. 또 보네, 박사. 시라쿠사의 장마철에는 꼬리가 쉽게 젖었는데 이곳은 그러지 않아서 더 지내기 편한 것 같아. 어스 스피릿, 지질학자 겸 캐스터 오퍼레이터로서 착임하겠다. 규정된 근무 시간은 8시간.
또 보내, 박사. 시라쿠사의 장마철에는 꼬리가 쉽게 젖었는데 이곳은 그러지 않아서 더 지내기 편한 것 같아. 예비 작전팀 A6의 팀장 오키디아. 당신이 大将どうもジェイと申します。星熊さんに勧められてロドスに行きました。海産物は一通り分かりやす。あとは料理。 Show me your brightest smile, my esteemed customer. Happiness is at arm's reach when you're by my. 플룸이라고 합니다. 이전엔 라테라노 호위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창이 되고 날개가 되어 목숨을 지켜드리. 만나서 반가워, 박사. 이건 선물이야. 내가 수집한 광물로 만든 표본 상자인데 천청석.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라고 해요. 전 또 보내, 박사. 시라쿠사의 장마철에는 꼬리가 쉽게 젖었는데 이곳은 그러지 않아서 더 지내기 편한 것 같아. 택배 업무는 예전처럼 엑시아 쪽에서. 왜 그래? 얼굴이 새빨개졌네? 이건 처음 뵙겠습니다란 뜻의 인사야. 도쿠타, 세와니나루. 오레와 토타아という 遠距離 射撃가 得意다. 바닐라라고 합니다. 훈련생으로서 이곳에서 많이 배우. 훈룸이라고 합니다. 이전엔 라테라노 호위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